오늘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율법 간 59번째 시간으로서 순수 정결법과 속죄 제사가 들어있는 정결법의 차이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결법을 들여다봤더니 정결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정결법에 하루 동안만 부정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부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일주일이 지나야 깨끗해지고 여덟째 되는 날 속죄 제사까지 드려야 깨끗해지는 그러한 정결례도 있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결례만 하고 하루 동안에 끝나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 죄의 그 정결례를 행해야 될 그 예식이 8일째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 뭐 어린 양 드리기도 하고 뭐 비둘기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까지 드려야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뭘까?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가 진즉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회개를 전하고 보니까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눈에 들어와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못했어요. 이런 차이를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회개를 제가 14년 이상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우리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아,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017년에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냈어요. 이것은 종교계 500년의 전통을 바로잡고 참된 성경적 구원론을 증거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구원론에 관한 이런 책을 제가 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깨닫는 회개라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한 회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제가 7년을 말씀을 증언하고 그때 중요한 설교 내용을 책으로 낸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인터넷에 딱 치면 영상으로 떠요. 각 제목이 하나다. 다 설교예요. 25개만 제가 그때 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 얻는 회개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회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고 그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그날 죽으면 그날 낙원에 있겠죠. 뭐 가겠죠. 그 오른편 강도인가요? 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그날 죽으면 예, 죄 안 짓고 이제 그날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날 믿었고 그날 인정을 받으면 그날 낙원에 가니까. 낙원에 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낙원으로 안 가면 바로 음부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그때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휴거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만 휴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으면은 바로 내가 낙원으로 간다라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낙원 안 가. 지금 죽으면 바로 그냥 음부로 쏙 들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결국에 그가 믿음이 온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사실 구원 얻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과거의 죄를 주님이 덮어버립니다. 아피엠이에요. 없는 셈 쳐주는 거예요.
없는 셈 쳐주는 거. 그래서 용서한다고 돼 있어요. 헬라어는 그것을 아피엠인데 그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용서한다는 다른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칭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날 그날 죽으면은 우리는 바로 천국 가겠죠. 설령 우리 몸속에 귀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 속에 있는 것은요 귀신은 함께 남는 거예요. 영혼이 신령한 부활체가 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육체 속에 귀신이 많이 있잖아요. 수조개가 들었어요. 영적 공간은 그냥 이렇게 몸뚱아리가 작다고 적게 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봤더니요 몸이 조그마한 사람이 귀신이 엄청 나와. 그냥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몸뚱아리가 조그만데도 귀신이 많이 들었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영적 공간은 그렇게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라. 뚱뚱한 사람 많이 들었을 것 같잖아요. 한 120 나가면은 귀신도 들어갈 공간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래서 영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 영의 세계에서 육체도 그렇게 이제 측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육체 속에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이 죽기 전에 제가 볼 때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영을 자식에게 한 3분의 1을 물려주는 것 같아요. 죽을 때 3분의 1을 물려주고요 3분의 1은 몸에 갖고 가요. 그래서 시체 속에는 귀신들이 많이 들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마라. 하는 얘기가 그게. 시체를 갖다 놓고 추대비 장례비 드렸다. 추대비를 드렸다. 귀신이 온 성전에 가득 차요. 나와서. 그러니까 드릴 사람은 드려도 돼요. 우리 교회는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추대비 장례에 드리면은 우상 숭배의 죄니까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살펴보면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그것이 사람의 시체든 간에 동물의 사체든 간에 부정합니다. 부정하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왜 부정하느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오니까. 근데 예배를 드린다. 만지는 것은 만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벌써 그 염할 때 만질 수 있잖아요. 만질 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만져.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는 이것은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지 시체 갖다 놓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시체 갖다 놓고 예배하니까 추대배 장례배 드려서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딱 그렇다고 다 단정지어서 그러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성도들이 죽으니까 다 이렇게 추대배 장례배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지옥 가나요? 물어본 사람 있어요.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추대배 장례배를 안 드리거든요. 그게 지금 오래됐어요. 벌써 한 14년 됐나요? 제가 회개를 외칠 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구원과 연관된 걸 많이 생각해 봐야 돼. 내 과거에는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시체나 사체를 접촉하는 것은 더러워진다라고 돼 있다. 자, 레위기 10장을 봅시다. 자, 음식법에서요. 레위기 10장 11장 레위기 11장 음식법이니까 11장 39절로 40절 레위기 11장 39절로 40절까지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시체, 사체 그것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동물 속에도 귀신 들어갑니다. 돼지 때 들어갔잖아요.
개도 들어가면은요, 개가 미쳐버려요. 개가 미쳐.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개가 미쳐가지고 죽은 걸 많이 봤어요. 미쳐버리면은요, 담이 2m가 넘어도요, 훌쩍 넘어갑니다, 개가. 미쳐버리면. 꽉! 막 돌아다, 막 돌아다니다가 팍! 넘어가면은, 그 다음날, 예,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각시바위 밑에 물에 둥둥 떠 있어. 동네 개가. 그 미친 죽은 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도 개고기 좋잖아요. 근데 절대 안 먹어. 미친 개. 예. 동물 속에도 들어가는 거. 그래서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동물의 사체 속에도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죄냐?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이 죄냐? 이것이 부정한 거냐? 라고 표현한다면 제사장 귀례서 우리가 봤지만 제사장은 자기의 가족을 인하여서는 시체를 이렇게 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절대 만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죄냐? 죄가 아니고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냐? 그것 때문에 사체를 만졌다고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이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정결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보면 11장인 음식법, 12장인 해산 후 여인의 정결법, 13장, 14장은 문둥병 진단과 정결법, 15장은 남자 유출병. 오늘 말씀 레위기서 15장 18절에서 33절까지는 19절부터죠. 33절까지는 여인 유출하는 여인의 정결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설정한 남자. 그래서 남자의 유출과 설정한 남자의 그런 유출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규례가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부정에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의식도 있다는 죄이기 때문에 이 정결법을 해야 된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리에 나와 있는 사례 가운데 두 종류는 더러워지기만 하지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깨끗해지는 거지 거기다 속죄 제사를 드리란 말이 없어. 그건 뭐냐면 사체를 만졌을 때 더러워진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봅시다. 1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설정한 자 정상적인 부부생활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설정한 자, 예, 씨의 진, 예, 정액을 분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설정, 씨의 정액을 분출하는 자는 전신 온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을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치마에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정결례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가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다면 깨끗해지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전신을 물로 그러니까 몸을 물로 씻고 또는 그것이 묻었으면 어떤 묻었으면 옷까지 빨아야 돼요. 물로 자우지간 씻는 거예요. 물로 옷도 씻고 물로 몸도 씻어야 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깨끗해진다라고 돼 있어. 여기 속죄 제사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 성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액이 분출되는 문제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가 탄생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죄는 아니다. 그러나 더러워진다 라고 얘기라고 했고 사체를 만지고도 죄는 아니지만 사체를 먹는 것도 동물입니다. 동물의 사체 인간은 시체라고 그러고 동물은 사체라고 그럽니다. 사체를 만지는 것과 사체를 먹는 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몸을 닿는 것은 씻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인데 그러면 왜 부정하냐 이거죠. 왜 부정하냐. 그건 영적으로 봤더니 간단했어요. 그 속에서 귀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가문의 영들이 그 남자 여자 속에 있다가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더럽히지는 거죠. 그 영으로 더러운 영이자라 귀신은 더러운 영으로 교류가 일어나니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동물이 귀신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만지면 더러워진다. 그걸 먹어도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죄가 아니니까. 죄를 지었으면 귀신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 3, 4대 조상이 우상숭배의 죄를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는 죄지 않아서 내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내게 귀신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법이에요. 더럽혀진다. 어떻게 더럽히지냐? 그 죄에서 더럽힌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혀진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귀신이 와서 내 몸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죄 회개한다면 미쳤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 어떻게 풀었어요? 죄를 저주니까 죄다. 그래서 죄니까 이것은 지옥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나는 성경이 얘기했어요. 조상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회개로 가는 거니까. 네. 믿음으로 회개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지옥 가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덮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 갖고 지옥 보지 않아요. 그때 들어온 귀신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내진 않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덮어버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요, 예?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 제사 지냈죠. 사월 초파일에 가서 떡에 갖고 가고 초파일 연등 달고 다 했죠. 응? 무당 점쟁이 차에서 해나 운세 치고 부적사다 붙이고 불에 태워서 막 날리고 막 했죠. 미신 잡신 고사 지냈죠. 음식 먹을 때마다 고스레 하고 먹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음식만 하면 세차 먹어도 고스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무덤에 가서 벌초해야 되잖아요. 해년마다 벌초하면 뭐예요? 거기다가 솔깽이 하나 꺾어다 놓고 절은 안 했어요. 솔깽이 하나 꺾어다 놓고 할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라이터로 담배를 불을 붙여가지고 무덤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왜? 담배를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술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술 하나 딱 따라놓고 두 업짜리 소주병 갖다 따라놓고 술 잡수세요. 그리고 그 무덤 깎기 전에 풀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미신이잖아요. 다. 뭐 술을 좋아하시고 죽은 사람이 술을 좋아하겠어요. 끝났지. 영혼이 없는데.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때 귀신이 들어왔게 안 들어왔까요? 들어왔죠. 무덤에 얼마나 영이 많은데. 요즘에 파묘라는 게 있잖아요. 파묘라는 영화가 유명하대요. 관객이 천만을 봤다는데. 거기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집안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묘를 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화장시켜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그 속에 무덤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자손을 해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더라도 이 그 무덤 속에 귀신 많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그 영화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귀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체 속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도 이미 들어와 있었으나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지조를 지켰어요. 그렇지만 이미
내 속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악한 영이 있었다고 지옥 가느냐? 아니, 나는 천국 가죠. 나 예수 믿고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사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목회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자녀까지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생각했어요. 원칙은 맞아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저주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회개가 중간에 메커니즘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혔던 거죠. 귀신이 왔던 거죠. 그러나 이 귀신이 있으니까 내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해버리면 이 귀신이 나가니까 목회도 방해가 안 받겠죠. 죄를 더덜 짓겠죠. 그럼 유혹을 안 하니까. 혈기 분노가 많았다니까. 제가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숨은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찬찬히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들을 찬찬히 비교해보니까 80-90%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의 죄만이 아니라 제퍼지스는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에서 들어온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조상부터 내려온 영들이 결국에 나에게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그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있다 할지라도 죄는 아니다 그거잖아요. 네. 왜? 주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잖아요. 내 죄를. 그리고 조상이 내려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 말. 이것이 바로 이것이 정결제예요. 그 정결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와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결제예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제. 이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물로 씻는다. 물은 회개의 세례다. 그럼 나오잖아요. 물로 씻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의 세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깨끗해지기 때문에 죄를 덜 범하겠죠. 왜? 죄의 유혹이 덜 있으니까,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회개하는 것이고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된다고 말해요.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걸 이제 보니까 제가 정확히 얘기했더라고요. 정결죄를 보니까. 그러면 어떤 죄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여인의 정결례, 일주일 동안 부정할 거다. 그리고 산열이 이렇게 33일에 40일이다.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속죄 제사를 드려서. 왜? 여인, 그 여자가 산후의 고통, 이 임신과 이 고통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의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모든 여자에게. 그래서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값을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치르고 있나. 그것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할지도 항상 정결례에 속죄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걸렸을 때, 나병은 원래 거역하잖아요. 미리암이 최초로 나병에 걸린 거죠. 예? 하나님의 질서, 그 권위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모세, 니만 하나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느냐? 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종인데 주인의 주인처럼 행동해가지고 남한테 뭘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례를 받았잖아요. 우시야 왕인데 지상 노릇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넘보는 위에 넘어가려는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옛날에 그걸 몰랐어, 잘. 그걸 살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죄다. 이 거역의 죄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죄들은 반드시 뭐 해라? 일주일이 지나야 된다, 이것은 최소한.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야 돼. 왜 일주일이냐? 일주일 제가 설명했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일주일은 옛 창조에 속한 거다. 옛 창조에 속한 것이 다 끝나야 된다는.
그래서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의 기간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움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8일째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속죄제사를 드리시 부활, 새로운 창조를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단 거예요. 죄를. 죄값은 예? 더 죄값을 오래 치르는 거예요. 일주일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사를 드려야만이 끝난다. 남자의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유출병도. 남자의 유출병은 성병이잖아요. 남자의 꼬추에서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거잖아요. 여자도 음부에서 이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거예요. 다 뭡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인 월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 부정한 게 아니라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여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것은 죄다. 이것도 성병이잖아요. 똑같이. 부정하게 음행의 죄죠. 그래서 유출병은 음행의 죄입니다. 거역의 죄, 음행의 죄, 불순종의 죄 이런 것들이 결국에 죄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주일이 지나고 여덟째 되는 날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헷갈린 것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게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혀진 우리 몸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아직 용서도 안 받았고 정결도 안 됐잖아요. 부정했잖아요. 왜 귀신이 들어오니까 부정해지잖아요. 죄의 용서도 못 받고 더럽혀졌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다. 천만에 만만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치 않음으로 지옥 가는 것이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들 때문에 죄 짓다가 결국에 성 밖으로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도 들어가고 부정에서도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죄사함도 받고 부정에서도 깨끗해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들은 용서를 받는 것이고 회개하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나 조상들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악한 영들 이 영들은 떨어져 나가서 부정에서 깨끗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회개와 이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요한일서 1장 9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는 정결례, 순수 정결례와 속죄 제사를 드릴 정결례가 다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 용서받지 더럽혀진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 자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정결례인 것이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속죄제 안 들어가는 정결례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 회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들었던 영을 내보내는 것은요, 회개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상태니까 회개만 나가는 것이고, 예수 믿은 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의 피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자백하는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하면이라는 말을 현재 가정법을 쓰므로 계속해서 회개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에요. 과거 가정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회개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면 죄 지은 것은 속죄도 일어나면서도 정결케 되고 계속 회개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나 이미 들어온 영들 있잖아. 조상부터 들어온 영들은 나가서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아유 일거양득이네. 이걸 얘기를 해놨더라는 용서만이 아니라 여기 용서만 아피엠이에요. 없는 셈처럼 치는 거예요. 탕감해준다 그 말이에요.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사실 이 구원론과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속죄를 통한 구원론과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필요했으니까 주님께서도 죄는 부부가 설정을 해서 부부 자리 잠자리에 설정했는데 이것을 더럽다고 한 것은 이때 영의 교류가 일어난다. 악한 영들이 서로 가문의 영들이 교류가 일어나니까 더럽혀지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보내라. 그래야 깨끗하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는 회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 같은 경우를 빗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을 때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고 그 죄값으로 용서는 되었어요. 천국에서는 지워졌지만 행위책에서는 지워졌지만 귀신은 여전히 남아있었더라라는 것이고 근데 몰랐어요. 이것을. 그리고 계속 살다가 잘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온전해지가 않아. 질병, 사건, 사고, 가난 못 벗어나. 목회가 안 되고 자녀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것이 내가 죄를 아니 내가 그 예수 믿어서 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용서는 받았지만 더럽혀진 영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게 내가 참 내가 지금도 한이야. 조금 더 먼저 알았더라면 정말 우리 성도들 더 많이 이 부정에서 깨끗하게 됨으로 인류를 속박하는 이 많은 저주들을 다 빨리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된 줄 물론 용서는 됐지만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지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추도 생각을 못해서 정결례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례의 특징은 뭡니까?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겠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한 4대를 믿었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4대를 예수를 믿었어도요 한 번도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내 남편은 4대째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렇게 혈기분노가 사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4대째를 믿었지만 귀신을 쫓아보내기 위한 회개를 한 적이 없거든. 4대 조상 이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영을 쫓아보내기 위한 회개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4대가 믿어도 4대는 좀 많고요. 2대가 믿었다 해도요. 여전히 믿음 형편없는 사람, 혈기 가득한 사람, 음행이 가득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조상들의 죄로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는 순수 정결례를 위한 회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거의 죄 안 지어요. 내가 봤을 때 마음으로 좀 죄 짓지 행동으로 죄 짓기 어려워요. 왜 성령이 계시잖아요. 말로 하는 죄, 거짓말, 보태서 하는 죄, 생각으로 음행을 좀 하는 거, 좀 미워하는 것도 좀 쉽진 않아. 이게 미워하는 거 여러분 쉽을까요? 쉽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심은 조금 나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기 질투심을 죄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심을. 그런데 그것도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것도 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요, 많이 짓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회개하잖아요. 주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 생겼어요. 음행의 생각, 저걸 보고 내 음행의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를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악한 영들이 계속 남아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 정결례도 필요하고 속죄제사가 필요하는 정결례도 필요하다.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저주에서도 벗어난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물론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았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죄는 아직 용서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처리 문제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니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귀신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분명하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한 자백하는 회개를 순수 정결례를 많이 행하여서 더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악령이 없는 양신의 역사가 아닌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가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